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영향위원회 백승규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의 안성시 방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질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고 고산 지역은 친환경 농업이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먹거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먹거리 밑받침이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토양가수들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성의 발전을 저해한 유천취수장의 규제에도 모자라 이제는 안성시를 관통하여 안성천으로 연결되고 지역 주민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한천의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성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원산별진원에 약 130만 평의 부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정 사업과 관련하여 이들 오폐수 발생량 60만 톤 중 30만 톤 이상을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하며 방류량은 안성시 전체 1일 하수처리량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막대한 방류량도 문제지만 방류수의 온도가 20도에 달해 방류수가 흘러들어가는 고산저수지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연무 발생으로 인해 고산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2014년 한국물환경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수온의 상승은 생태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온의 상승은 병행균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어류의 질병 발생 및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자정작용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호흡을 하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천의 바닥 등을 협기성 상태로 만들어 하천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으로 인해 녹조현상의 심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8년도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00종이 넘고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은 14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불거출되어야 마땅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32종 외에도 약 100여 종의 물질이 배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물질이 수중에서 서로 재합성될 경우 훨씬 더 위험하게 변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도체 증설에 대한 공장 주변의 주민들이 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안성시에 대한 폐수 방류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또 황당한 것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을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지역의 원산면이 아닌 신안성 변전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 원산면은 전력 확보와 전력 안전 공급을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8km 떨어진 신안성 변전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다니 안성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배수가 방류될 예정인 고산저수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환경 지역으로 우리나라 토종굴곡이 서식지이자 고산지역 친환경 농업이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안성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저수지에 배수가 유입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열대인 굽이 40km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세계 최고라는 SK하이닉스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지킨 유해한 물질 관리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계자 여러분은 어떤 대체 방안을 마련해 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안성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를 역행하는 것은 이런 행태에 어느 누구도 항구하며 환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 배출의 무방위 원칙을 무시한 채 해당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해 물질을 불검출 수준으로 언급들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 및 비상시설 대비한 오폐수 조리시설 등을 설치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은 사람의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토양의 기능 상실과 수질의 저하로 인해 주민의 상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산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피해가 확대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배출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